안녕하세요.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디지털 앰버서더 헤이히제입니다.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스웨덴에서 저와 유학 생활을 함께 볼까요? 액션! 스웨덴 공대 중에 철머스 공대는 우주공학이랑 뭐 아니면 나노 스트럭처 그런 연구들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. KTH는? KTH는 요즘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많이 하고 있지. 컴퓨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결합한 응용기술들. 그래서 뭐 메디컬 사이언스랑 뭐 머신러닝 섞어서 하고 통신 쪽도 머신러닝 섞어서 하고 그런 신규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LTH는요? LTH는 좀 그 뭐 물리학 이런 거나 그 순수과학이 되게 강한 것 같긴 한데 뭐 셜머스랑 LTH랑 뭐 각자 나눠가지고 잘하는 연구들이 많은 것 같아. 아 그리고 자동차도 되게 유명해. 셜머스 자동차요? 네, 자동차 공학 되게 유명해요. 이게 볼보 그 본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 공학 하시고 볼보 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.
전생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주세요. 메이드다. 전생에 메이드였던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.